언니가 너 이러라고 키웠니? 이러라고 취직시켰어? 어? 알아. 언니 때문에 견뎠어. 언니만 아님 진작 뛰쳐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았을 거야.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. 나이 많은 유부남 뭐가 좋다고 남들 손가락질 받는 짓을 왜 해? 네가 왜? 미쳤어. 나 미친 거야.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질 줄 나도 몰랐어. 처음엔 그냥 불쌍하고 안 돼서 챙겨주고 싶었어. 처음으로 날 특별하게 생각해준 사람이야. 내가 멋지대. 내가 이쁘대. 어떻게 사랑 안 해? 뭘 더 따져야 되는데? 뭐? 대화 안 된다. 사장님 이혼시킬 거야. 이혼하라 그랬어. 뭐라고? 사모님한테 가서 이혼해달라 그랬어. 내 인생 걸고 싶어. 사장님한테. 미쳤어 이게. 거기가 무슨 빨래줄이는 인생을 걸게? 그리고 네가 건다고 걸려지는 사람 아니야.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혼도 못하는 사람이야. 너한테 절대 못 와. 아무리 그 사람이 원해도. 알겠어? 회장님이 계획적으로 어려서부터 길들인 사람이야. 그게 그 사람 현실이라고. 그 사람도 이혼 안 해. 못해! 나 정신과도 다녔어.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았던 게 엄마한테 끌려가서 아버지 바람핀 현장 본 그날부터였을 거야. 엄마가 잠도 덜 깬 때 손목을 잡아 끌고 여기저기 아버지를 찾아다녔어. 그러다 어떤지 문을 벌컥 열어젖혔고 네 새끼 보는데 잘한다 소리치면서 네 얘기하는 걸 똑똑히 보라고 날 들이밀었어. 아버지는 애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옆에 내가 어딨냐고 소리질렀고 엄만 그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아챘어. 세 사람이 뒤엉켜 육탄전이 벌어졌고 나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. 아무도 나 같은 걸 신경 써주지 않았어. 나는 그날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아이였고 이제 내 기억도 삭제돼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. 아니 모르길 바라겠지. 자기들 편한 대로. 어떻게 잊어 그 장면을. 그때 결심했어. 남자 같은 거 안 만날 거고 결혼 같은 거 개나 줘버리겠다고.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. 중학교 2학년 때였어. 내 말 안 했니? 언니한테 말하지.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? 너도 그런 일 겪고 있는 줄 몰랐어. 그럼 언니도? 아 언니 이런 걸 보여도 미안해. 언니한테 제일 미안해. 세상 아무도 안 무서운데 언니가 알까봐 제일 무서웠어. 아유 종일 어디 갔다 와.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래? 다쳤어? 아니 그러고 보니 얼굴도 이상하고 무슨 일이야? 어? 엄마 아, 왜 울어? 누구랑 싸웠어? 어? 지서방 바람 펴. 뭐? 지서방이 바람을 펴? 금아버지! 금아버지! 아니 뭐야 그리야. 어우 가슴 떨려. 지서방 그놈 바람핀대요 그릇에. 오직이 알았어. 둘이 같이 있는 거 보고 오는 길이에요. 아니 그럼 그 두 연놈이 한 편 먹고 너 두들겨 패서 이런 거야? 어? 만나보았냐? 어떤 년이야? 어? 회사 격리. 회사 격리? 바람핀 상대가 우리 회사 격리란 말이야? 아이고 세상에나. 아니 저번에 우리 집에도 왔었던 그 기집애? 나이도 어린 놈의 기집애라 말도 안 돼. 당신 알고 있었어요?
알면서도 가만뒀어요? 정원아, 당장 집에 좀 와라. 알겠어요, 아버지. 바로 갈게요. 아니, 이게 말이 돼? 어? 어디서 지가 감히 바람을 펴? 주제 파악도 못하고? 어? 아, 대체 무슨 마음으로 가만뒀어요? 알자마자 두들겨 패서 내쫓았어야지. 아우, 차은이 얜 왜 안 와? 빨랑 좀 오지. 다녀왔습니다. 네가 날 개똥으로 봤어? 응? 그만큼 말을 했으면 알아먹어야지. 흉없는 거지 새끼, 걷어먹였더니 꼬리에 바람을 펴. 너 죽어, 아버지. 아버지, 아버지. 아, 무슨 일이에요? 말로 하세요, 말로. 아버지. 놔, 이거. 아, 이러지 마세요. 아유, 말리지 마라. 두들겨 패라고 너 부른 건데 왜 말려? 저는 회사 경리랑 바람 폈댄다. 대학 동기라며? 저거 경리랑 둘이 짜고 돈 빼돌린 거 아니야? 엄마. 감히 내 뒤통수를 쳐? 응? 내 딸 알기 전에 끝내라고 했잖니! 아, 매형, 피해요! 얼른 나가요, 좀! 나가긴 어딜 나가? 바람필 주제도 못 되는 무슨 주제! 하지 마세요, 좀!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세요? 미안해요. 장난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어린애를 데리고 장난쳐요? 장난친 거 아니에요? 그럼 뭔데요? 설마 사랑이니 진심이니 그딴 걸로 보장하게요? 나 이참을 헛소리 할 생각 말아요.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린... 우리요? 난 진심이었어요. 진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그런 분께서 마누라 들이닥친 여린애 버리고 아뜩어라 도망쳐요? 픽업도 하셔라. 없는 집에는 그렇게 함부로 갖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? 우리 은산이 내가 키우다시피 한 내 동생이에요. 엄마 아버지 일 나가고 나면 내가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업어주고. 그럼 내 동생한테 앉아. 절대 용서 못해요. 우리 부모님의 심한 가만 안 있어요.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나도 장담 못해요. 알아요. 알아요. 어떤 벌이라도 받을게요. 책임지세요.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책임지세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앞으로 하는 거 보고 대응할 거예요. 은산이 내 동생인 건... 말 안 했어요. 아무도 몰라요. 장인어른한테 보고하는 집사 소리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고, 그때 은강 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. 그 집에서 우리 은산이 털끝 하나 못 건들게 하세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은산이 하고 있어요. 은산이 걱정은 되세요? 야단치지 마세요. 뭐든 내가 잘못한 거니까. 은산님, 눈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. 신경 끄시고 어떻게 얼마나 책임질 건지 그거나 연구하시죠. 이혼시켜 이것들. 바람까지 핀 놈 어떻게 데리고 살아? 모르면 가만히 있어. 모르긴 뭘 몰라. 빤스 바람이 쫓아내야지. 어딜 지가 감히 바람을 피워?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? 뻔뻔하게? 회사에서 잔 거 맞아? 지금 회사로 쫓아가던 참인데. 회사에서 잤습니다. CCTV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그기 집에 불러와. 당장 여기다가 무릎 꿇려.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.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각서 쓰겠나? 아, 각서 갖고 돼?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죠. 쓰겠나?
쓰겠습니다. 와우, 이런 바다씨 오랜만이요. 반가워요. 솔직히 반갑진 않네요. 잘 살고 계시죠? 이렇게 깽판 쳐놨는데 잘 살 리가 있나요? 이거 은광이에요? 전 여친의 화끈한 복수, 인기 동영상 등극해서 조회수 장난 아닙니다. 이게 정말 은광이에요? 맞잖아요, 조은광. 모자이크 처리해도 아는 사람은 알아보죠. 모르셨어요? 조은광 이런 인간인 줄? 모르셨구나. 이런 짓을 눈 하나 깜짝 안고 하는 사람이에요. 아,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짓까지 합니까? 연애하다 헤어질 수도 있지. 바다 씨한테 말도 안 했나 보네요. 저기 잠깐 어디 가서 얘기 좀... 예, 어머니. 케이크 샀어요. 잠깐 어디 좀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? 아, 알겠어요. 지금 갈게요, 어머니. 저기 조만간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. 언제든지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, 바다 씨. 어머니, 케이크 사왔어요. 아버님 어디 가셨나 봐요? 속 터져서 사우나 가셨다. 무슨 일 있으세요? 아, 입이 써서 말하기도 싫다. 어머니 입 쓰면 안 되는데 얼른 달달한 케이크 갖고 올게요, 어머니. 아주머니 케이크 주세요. 갖다 드릴게. 이게 뭐예요? 이렇게 막 담으면 어떡해요? 말씀드렸는데. 주비가 하나씩 담으라며. 이건 반찬 접시잖아요. 디저트 접시에 이쁘게 담으라니까. 안 이쁘면 어떡고 아무 접시면 어때? 별거 갖고 시비야, 참나. 이렇게 눕혀놓지 말고 이쁘게 세워놔야죠. 지가 들어놓고 싶다고 들어놓는구만. 아줌니, 여태 진열장에 서서 손님 끌었더만 겁나게 피곤하네요. 좀 들어놔도 되지요? 이러면서. 그딴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.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.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모르세요? 몰라.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뭉개지는 거 뭘 까탄스럽게 그런데. 주변 사람이 힘들겠어. 신랑이 마음이 태평양인가 봐. 시어머니 하나 시누이 하나 날라다 줘. 이딴 거 붙이느라 비싸구만. 그거 손으로 떼먹으면 어떡해요? 내 손 깨끗해. 종일 물 담그는 손이구만. 배도 안 부른 이딴 거 사 먹지 말고 돈에 껴. 펑펑 싸 망한 집 구석 여러 봤어. 혹시 비풍 아빠 좋아해? 뭐? 네가 뭔지 알았잖아.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했고.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. 저번에 손수건도 미풍 아빠는 놀이공원이라 그러고 넌 속초라 그러고 왜 말이 다르지? 그건 기억이 다를 수도 있지. 아, 그러고 보니 언젠지 잘 모르겠어 나도. 사진도 그래. 그렇게 오래 갖고 다닌 게 말이 돼? 너같이 기억력 좋은 애가? 백 열면 바로 보일 텐데? 솔직하게 말해줘. 솔직하게? 그래. 네 남편 좋아해. 좋아서 사진이라도 갖고 있었어. 이제라도 눈치챘으니 다 깔게. 내 첫사랑 맞아. 그뿐인 줄 아니? 네가 알면 놀래 자빠질 일도 있었지. 솔직하게 말해줘. 대체 왜 이래? 내가 뭘 어쨌길래? 나 네 친구야. 날 못 믿어? 권태기 결혼식 가서 깽판 쳤니? 어. 내가 분해서 못 견뎌 하니까 우리 삼촌이 그렇게라도 하라고. 그래야 화병 안 난다고. 너한테 창피해서 말 못했어. 어떻게 알았어? 너 목걸이 어딨어? 이게 어딨지? 잃어버렸나 봐. 어떡해. 이거 찾니? 이게 왜 너한테?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더라. 인공눈물 찾을 때 가방에서 쏟아진 것 같아. 아, 맞다.
풀어놨었어. 목이 모점나서. 풀어놓은 거 아니야. 잡아뜯은 거지. 내가 뭐하러 잡아뜯어. 봐봐. 잡아뜯긴 거라. 아! 바다야, 그만하자. 네가 날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. 엄마가 그러실 때도 너만은 내 진심 알 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네. 날 친구로 생각하긴 하니? 뭐? 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네 신세 많이 진 건 사실이지만 내가 겨우 친구 남편이나 넘보는 사람이니? 난 그렇다 쳐도 차원 씨, 차원 씨도 그럴 사람이야?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? 네가 날 친구로 생각했으면 절대 이런 말 못해. 그런 줄도 모르고 널 위해 뭐든 다 했어. 온갖 심부름 다 하고 엄마도 챙기고 미풍이도 챙겼어. 너 파티 간 동안 똘방이 구하러 사방팔방 뛰어다니 나한테 이런 말밖에 못하니? 진짜 섭섭하다. 남의 진심도 모르고. 이거 타게요? 나 버스 타고 갈게요. 택시만 타면 멀미 나서. 아, 택시도 멀미 나서 뭔 버스. 나자. 싸게 타요. 회장님, 장을 금방 모셨네요. 자, 예, 타세요.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나 봐요.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. 예, 사위분 바람핀 거 금방에 집어냈다는 그분요. 그쪽으로 아주 이골이 나셨나 봐요. 이골 맞나요? 바람피는 넌 나한테 걸리면 다 죽었어. 계집 아저씨 누군지 참 불쌍하네요. 근데 어디서 꼭 본 분 같은데. 아저씨가 날 어디서 봐요? 저 아는 아줌마가요. 이 구청에서 고전무용 배우는데 딱 그 아줌마 닮았어요. 그 아줌마 성격 보통 아닌데 아줌마도 만만치 않죠, 회장님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뭔 새소리래? 아저씨가 봤어요? 내 승질 들어온 거? 운전만 35년인데 딱 보면 각이 나오죠. 택시 아저씨가 입만 살았네. 여자들 여러 꼬셨겠어요. 집엔 늙은 호랑이 때문에 어림짝도 없네요. 뭔 새소리야? 어린 호랑이 찾아댕기다 확 물리기나 하지. 뭔 개소리야? 어허, 둘이 뭐 하는겨? 아, 아는 사이요? 아니요. 근데 뭘 똑같이 장난 맞춰서 개소리 새소리를 찾아? 둘이 사귀어보든가. 뭔 개소리예요? 전요, 이런 아줌마 딱 질색입니다. 초등학교 동창 중에 딱 이 아줌마 닮은 애가 있는데 아유 몸소리. 누가 할 소리. 나도 딱 아저씨 닮은 초등 동창 있는데요. 손 바람둥이라 이혼하기 일보 직전이래요. 회장님, 딴 차 타고 가세요. 전 누가 승질 긁으면 운전이 안 됐어요. 아줌마, 차라리 멀미를 해야. 어휴, 이리 와. 사장님. 예. 한 며칠 가겠는데요. 시계 넘어지셨네. 눈길 조심하세요. 큰일 나요. 예. 조은산 씨 진짜 그만뒀어요? 예. 저 몸이 좀 안 좋다네요. 그러면 지난번 나경리 씨 다시 오기로 한 거죠? 다음 주부터 출근할 거예요. 은산 씨 송별회 해줘야겠네.
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이 밤이 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제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쳐는다 이 사랑은 잠든 사랑은 어디서 무엇 하는지 보고 싶어서 너에게 돌아와 그 언제